예. 아이고, 재천 양반. 이모이라도 빨리 와야 된다. 아이고, 지부장님. 아이고, 지부장님. 우린 졸매라고 했어요. 우리 아래 것들이야, 뭐, 뒷짐지고 저만 되지, 뭐. 그, 각도 세나면 뭐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아니라니까. 모르겠다. 아이고, 현수막도 존대 걸어놨네. 2023년 전국 벌집꿀 생산자 협회 워크숍. 물건만 왔구나. 물건만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민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일산에서 나오시고. 어이, 찬조도, 아이. 아이고, 김 사장님. 자기 쓰는 겨. 아이고, 허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철병 걸시켜야지. 직접 쓰시고 싶으냐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요번에 처음 저 가야 해. 동네. 동네. 네, 인사드려요. 또 여러 사람 또 오염을 시키네. 조용히 살들어 내두시지. 내년에 좀 많이 하셔야지. 예. 아이고, 우리 최 교수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객지에서 만나네요. 아, 찬조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왜 다들 찬조를 자꾸 하지? 어허. 아이고, 이거 나도 찬조했네. 어허. 아이고. 야, 우리 황금 토종벌, 황토벌로 농사를 전업농 전업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각 지역을 돌면서 서로 정보 교류 그러고 앞으로 같이 벌을 키우면서 수익도 같이 의논하고 또 벌을 사육하면서 기술 공유도 하는 좋은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오늘은 전라도 저 보성에 이쪽도 지금 황금 토종벌로 대규모로 벌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아서 이쪽을 단체로 현장 견학 겸 서로 정보 교류를 하는 행사가 오늘 1박 2일로 전남 보성이 열립니다. 아, 벌써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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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 누구십니까? 네, 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욕받지요? 예. 뭐 장사 잘 됩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개미하고 싫었지? 속충 개미? 오랜만에 뵈요. 예. 살이 빠지셨어요? 11kg. 왜요? 다이어트 힘들어서. 하셨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당뇨, 애비 당뇨인데
아저씨 뭐 양목자 이래가 양목자 하는 김에 이제 음식 관리 좀 하고 11kg 빼니까 진짜 움직일 때 편해요. 전에는 막 내 스스로 헐거린데. 맞아요. 살 빠지면 막 몸이 가벼워. 예. 네. 그래서 아, 진작에 뺄 걸 내가. 벌통 19배 이해되죠? 아, 이거 시장 많이 보시네.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가격이 8,500원이 하고 내가 쓰는 거는 요보다 작은데 4,000짜리가 있어요. 아, 4,000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벌이 많이 들어가고 티가 이거 대한양공원에서 그거는 설탕을 많이 들어가니 잘 막히더라고. 예예. 잘 막히고 가다라도 들어가도 들어간다고. 물게 차야 되더라 그거는. 그거는 8,500원인가 그래요. 그 막히면은 요래가 수축을 하니까 요것도 또 요래 뼈가 빼지는 거만 요 빠져 요 한 막혀있는 한 개 한 개 터치가 되겠다. 요래가 요거 요 요것도 분해가 돼. 요거 요 빼가지고 요 안에 고무가 있잖아. 요놈이 고무를 요래 딱 눌러가 막혀뿌고 닭혀뿌고 막혀뿌고 닭혀뿌고 요래 그러네 그래. 그래. 예.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좀 먹이 주는 거 사양기. 자동 사양기. 자동 사양기. 가격은 8,500원입니다 근데 요게 제품 중에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괜찮아요. 8,500원이요. 하나에 8,500원. 예. 줄이 따로 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줄하고. 예, 예. 그래갖고 우뚝 우뚝이 지금. 위에 그저 통하고. 아, 그건 아니죠. 요거만. 요거하고 줄만. 줄하고만. 요 대빨기에 꽂아도 대빨기든 저 계량통이든 다 호환이 돼요. 요거는 계량통은 소비 후 연결하면 되고. 요, 놀죠. 그래, 저 피딩통하고 연결해놓으면 거기서 먹는 만큼 내려가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러면 요, 물이 차면, 물이 이리, 여기 들어가니 차면 이게 뜬다께. 뜨면 안에 고무가 있어. 딱 막아버려. 그리고 다 먹으면 이것도 내려가면 또 쫄쫄 나오고. 다 먹으면 이 어느 정도 양 이상 먹으면 여기 다 내려가면은. 네, 내려가면 그거 나오고. 웃기니까 웃기가. 그 요거는 요 웃기 안에 뭐 잡동사 들어가지 말라고. 일절 들어가지 우리 막아놔. 이 호수가 여기 있어. 호수는 자동조리 있죠. 여기서 판매를 하고요. 호수 판매. 판매하는 데가. 그 영덕. 영덕 영덕. 영덕. 예. 예, 네, 그거 하고 싶으면 4,000짜리도, 4,000짜리도 있습니다. 4,000짜리도 제가 서른 개 쓰는데, 그, 사용하는 건 똑같고, 단지 4,000짜리보다 그게 조금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근데 4,000짜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4,000짜리를 쓰고 있고, 저것도 써보니까. 확실히 저게, 뭐, 요것도 보고 4,000도 요거 해보고. 그럼, 저게 괜찮다, 저게 괜찮다. 그럼 호수하고 다 같이 오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후에 이제, 굽는 피딩 통만 이제. 그렇지요, 그렇지. 피딩통은 대한양공원 이렇게 아니 그 피딩통 뭐 그냥 이쯤에 종이에 이제 그 땅에 넣은 게 있지 한국 뭐 걸려나 한국에 보통 큰 나무 아 나무 큽니다 네 그래가지고 해야지 반대야 이제 그러고 그거 이걸 야물게 문질러야 돼요 딱 잘라요 그것도 가위 하나도 안 돼요 가위 가서 끊어 한 칸씩 딱딱 잘라갖고 해야지 이렇게 돌리면은 잘못하면은 이 경태에서 세요. 근데 이라고 해도 그리고 네. 그렇게 얌게 문대도 그 기형탱에서 센다고. 이게 딱 잘라갖고, 잘라갖고, 딱딱, 내 기형탱으로 이렇게 딱딱, 딱딱 해버리고, 그거 제거로 안전해. 근데 지금 그, 이게.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있어요. 아니 이거를 저거를 좋습니다.
꽉 눌렸다고? 이거로 농축 한번 하셔야 되겠네. 농축해야 돼. 농축을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농축 기본적인 해놓고 50도 해놓고 25시간 딱 돌려고. 25시간 돌려고. 수분 나가 없으니까. 18%. 큰 게 농축이 할 적 없어. 필요 없어. 농축을 줄 수 있어. 이걸로 내려가지고. 이라 우리도 뿌를 막 하나 더 넣을까? 말똥, 말똥에 담아서 말똥 뚜껑만 내려놓고 돌려버려도 될까? 예, 네, 그러고. 나보. 근데 이제 뿌리 정밀하지가 않아. 깔끔하지가 않아. 그냥 근데 그만큼 잘 걸려야 된다. 이렇게. 깨스가 들어가 있어. 아니야, 쓰인 거 눌러본 거예요. 그냥 혹은 돌리면 나와도 그냥 돌리면 짜서 나오고. 이제 농축을 시킨다고? 없어 이제 막 쳐. 이거 이거 마음에 때문에. 그거요, 그저 고집이 가면 그 짠 거이. 이게 이게 그 옛날에 한 6년 전에 옛날 포장고를 열분 갖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키우다가 병이 와서 처리를 하고 그냥 이제 나름대로 뭐 운동도 하고 지내다가 작년에 칼라버리라는 거를 한 몇 통 갖고 했습니다. 근데 한 두 달 동안 정도 키우니까 또 병이 오고 싶어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고 또 봄철 있으면 봄철 가고 또 듣다가 작년 겨울쯤에 우리 박사님 우리 박학회장님을 발견해서 올 3월 27일 날 취직했습니다. 10통까지 닭박을 8개 하고 계란통은 제가 소리도 한 번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2통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자연분공 8통으로 자연분공 하는데 한 20통 이상에서 한 30통 정도 되고 계란통 두 개 가지고 증식을 해서 3일분도 한 6통 정도 했어요. 그래서 34통이 됐다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좌표, 그러니까 계란통이 한 30분 아까 내가 의사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권통을 작년에 있는 통을 샀습니다. 권통을 이유 없이 그건 무조건 살린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했어요. 보통에서 저는 꿀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기술이 있어서, 뭐, 이렇게, 궁금한 통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을 무조건 발견했습니다. 8개를 100% 발견했습니다. 100%. 들창도 있을 거 아니고 두 칸 정도가, 두 칸 내지 세 칸 정도가. 그거를 그 미니소초감 세 칸 잘라놓은 걸, 먼저 처음에 잘라놓은 거를 보관하다가 그거에다 얹으시다 했는데, 다른 분들은 보고 그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그걸 좀 궁금해가지고 사례가 있으신 분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다니. 대박을. 아니, 나사장님 얘기 들은 다른 분이 또. 다른 방법이 한 분이 다른 방법. 네, 다른 분이 다른 방법. 다른 방법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건데,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 대박에서 끝나고 월동을 해요. 공을 해요. 월동하는 방법이 짚고. 그 다음에 계란통을 내려가지고 월동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거는 사람마다 내 같은 공장에 버린 뭐 50분 있으면 50분마다 다 대박으로 하는, 월동하는 게 아니고 다 계란통으로 하는 거지.
그게 더 낫죠. 내가 벌이 뭐 한 연속 정도 높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증식을 통해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란품 옮기는 게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그것을 해야죠. 그리고 가을에 옮기는 거, 봄에 옮기는 것도 자기 공장의 여건이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토종에 특화된 수정권이 있는데 지금 거의 모든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도 다 양봉이 들어갑니다. 양봉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